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새로운 거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양념치 슈드 편인데요. 얘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전에 냈던 숙제인, 여기에 있던 단어들, 하다시 3, 동사 3과 직업과 자연에 관련된, 얘는 전부 다 이름치고요. 얘는 전부 다 하다시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을 뭐하고 합쳐서 양념치 슈드. 슈드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지금 숙제 검사하고 있는 거죠. 양념치 8가지 익혔는지 확인하는 거죠. 슈드는 뭐뭐 해야만 한다였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오케이. 여기 있는 단어들과 슈드를 합쳐서 여기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익히려면 먼저 여기에 있는 것들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데 두 번째로 얘를 하는데 근데 얘를 할때자 여기 보면 첨부 자료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를 설명하는 선생님의 유튜브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얘를 먼저 하고 첨부 자료를 먼저 하고 앱에도 나와요. 클립 모양으로 쭉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읽기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일단은 그 전에 말하기 문장 49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파요. 그렇죠, we are hungry.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1번 비동사죠.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 We are not hungry. 그렇죠. We are not hungry. 우리가 배가 고픈가? Are we hungry?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조금 다른 거 해볼까? 우리는 배고프다 말고 우리는 배고플 것이다. 오, 잘했는데 딱 하나. 선생님이 뭐 만들라고 했냐? 우리는 배고플 풀수 있다라고 한게 아니고요. 배고플 것이다라고 했어요. 잘못된 양념을 써서 선생님은 간장 양념 치킨 시켰는데 고추장 양념 치킨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뭐뭐 할 것이다 할때 쓰는 양념은 뭐예요? will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will be hungry였고요.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 더. 우리가 배고플 것인가요? 와우. 미철이는, 좀 지금 뭐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네요.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We are hungry.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화성으로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o the Mars.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고 is, 하다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고 배웠던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o the Mars는 화성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where does it go? 오, excellent. 그다음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 오, it doesn't go. 오케이. 민철이 성취도가 아주. 지금 아마 민철이가 몇 학년이지? 4학년인가? 그렇죠. 이 정도면 문장은 하나, 아마 반에서 아마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단어만 익히면 되겠다. 민철이는 묻고 답하는 문장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덕분이에요? 니 덕분이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열심히 하면 민철이 중학교 때 영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It goes to the Mars. 아, 좀 유용하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라고 물어보네요. 자, 뭐 묻는 말 어려우니까 누가 답을 만듭니다. 그 의자들이 약하다. 'Chairs always' 잘 붙였고, 'the chairs' 오, R 오, excellent. 됐습니까? weak의 뜻이 뭐니까? 약한이니까 몇 번째 방법으로 문장을 만든다? 첫 번째 방법, be 동사죠. 어, the chairs are weak. Okay, excellent. The chairs. 그리고 여기에 is도 아니고, 뭐 am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I가 아니니까. is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알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예를 가지고 묻는 문장. 그 의자들이 약한가요? Which are the chairs weak? 이렇게 물었다면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얘를 또 얘기 안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 약하다 하고 싶으면 Yes. They. 그렇죠. Yes, they are. 약하지 않다면 No, they oh, aren't. Excellen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Are the chairs weak? 잘 봤고요.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자, 뭐부터 만들어 본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오, you are. 와우, wow, you are clapping. 오, clap이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고 있고요. 하다시라니까 ing도 잘 만들었습니다. clap은 박수치다였지만 clapping이 되는 순간 무슨 뜻으로 바뀌니까? 오, 박수치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 첫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 너는 박수치는 중이니? 문장 완성?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있습니까? Why are you clapping? 왜 박수를 치고 있니? 어, 패드를 해야지. 응? 뭐라고? 아니, 하나도 안 들려. 응? 오케이. 패드 안 해도 돼? 재현이? 자신 있어? 다음 시간에? 쓰기하고 말하기하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누워서, 이상하다, 그치? 뭔가. 선생님 그냥 셔플 돌렸는데.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마시는 중이다. 응? 그렇죠. You are drinking. 선생님 좀 잘못 썼어요. You are drinking. 그러면 너는 마시는 중이니? Are you drinking?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rinking? 또 똑같네. 아까 clapping처럼 drinking. 마시다를 마시는 중 하고 비동사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some milk. 약간의 우유를 마시는 중이다라고 해볼까요? 나는 some milk 마시는 중이야. 자, 여기 마시는 중이니 했으니까 나는 마시는 중이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마시는 중이다. 그렇지. I am drinking what? Some. 그렇죠. I'm drinking some milk.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니까 what이란 질문과 짝을 이루니까 이걸 듣고 싶으니까 what are you drinking? 이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are you drinking? I'm drinking some mil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나 좋아하니? 라는 표현. 얘는 바로 해도 되겠는데.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부터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are.
뭐라고? 너는 좋아한다? You, I. 자, 민철아, 좋아하다가 뭐예요? 오케이, 좋아하다, like 몰라요? 응? 그럼 너는 좋아한다부터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좋아한다? 자, 너는 나 좋아하니 해서 너는 좋아하니 누가다.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바로 만들기 힘드니까 너는 좋아한다부터 만들어 보자니까. 너는 좋아한다가 뭐예요? 너가 뭔지 몰라요, 너. 응? I는 나 아니에요, 나. 응? 너가 뭡니까, 너. 의외로 너를 부르네요. You 아니에요, you? 응? 너는 좋아한다가 뭐예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like를 안 쓰고 계속 love를 쓰고 싶어 하네요. 알겠습니다. You love 하면 넌 사랑한다 되는 거고, you like 하면 넌 좋아한다. 그러면 넌 좋아하니? 너나 좋아하니? 너나 좋아하니? 오케이, 여기에 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I 그러면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해서 나를은 I가 아니고 me예요. I하고 me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요. 이건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누가 할 때하고 누구를 할때 달라요. 누가 내가, 누구를 나를 구분해서 쓰세요. Do you like I가 아니고요. Do you like me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몇 문장 했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should에 들어갈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순서 얘기해 줬어요. 알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먼저 단어 두 가지 익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시작하기 전에 첨부 파일 얘기했죠? 앱에도 있습니다. 스피킹 옆에 있어요. 눌러서 유튜브 공부하고 나서 익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